중국에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조선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. 그중 헤이룽장성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. 한적한 시골길. 옥수수를 털고 있는 모습이 여느 농촌 풍경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. 하지만 몇 년 새 이 마을에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. 원래는 조선족 논인데 다 한족들이 붙여요. 조선족도 붙이는 사람 없어요. 왜요? 뭐 지방 다 한국에 나들이 그 돈벌이 나가고 뭐 외지에 또 다 나가고 하니까 노인들만 계시니까 못하는 거래.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동북 삼성. 이곳 조선족 인구가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4.7%씩 감소해 한때는 220만 명을 넘던 인구수가 현재는 1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.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데요. 조선족 인구 감소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, 바로 조선족들의 한국행입니다. 코리안 드림을 안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그 빈자리에는 노인들만 남게 됐습니다. 동북 삼성 거주 조선족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전체의 43%,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. 여기 600이 됐어요. 여기. 다 어디 갔어요? 다 한국 가고 뭐 청도에 가보려고 뭐 저 한족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여기.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오순도순 살았던 고향 마을.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손주랑은 맨날 보고 싶으시겠어요? 야, 보고 싶었어요. 다 한국에 다 있다. 이제 아들 언제 오기로 했어요? 근데 저 9월 달에 오겠다더만 어디를 갔냐 어떻게. 전화는 왔는데. 놀러 오겠다. 그래 기다리시는 거예요? 예. 네. 손자, 손녀 다 한국 가겠죠. 한때 큰 공동체를 이뤘던 탕왕 조선족 마을.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200여 채가 넘고 남은 가구 수는 70여 호 남짓입니다. 마을에서 가까운 소학교를 찾았습니다. 마을에서 유일한 소학교. 우리 생아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. 네? 학생이 한 명밖에 안 남아가지고. 한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? 네. 그래가지고. 과거에는 좀 학생들이 있었나요? 아, 이전에야 많았지요. 학교에 학생이. 네. 한국의 기자 선생님인데 애 공부하는 거 보겠다. 덩그라니 교실에 홀로 남겨진 아이. 이 학교의 유일한 학생 혜진입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이 학교의 학생은 100여 명이 넘었지만 부모들이 돈을 벌러 농촌을 떠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도 함께 떠났습니다. 그리고 혜진이만 혼자 남게 됐습니다. 자지요, 조선족들. 한국 가는 바람에 더 이래됐다니까요. 네, 다 한국 가고 애들이 혼자 있고 하니까 바깥으로 다 나가고 얼마 안 되면 전 사람들도 지 문화가 없어지겠어요. 수업 끝났어요? 예. 예. 혜진이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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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안 됐어? 없어. 한다고. 수업 끝나면 이렇게 교무실 와서 노나요? 아, 네, 선생님하고 같이. 하나밖에 없을 거네.
곱지. 텅 빈 복도와 교실들. 혼자 남은 혜진이도 언젠간 이 학교를 떠날지 모릅니다. 안녕하세요. 혜진이 할머니세요? 네. 혜진이 데리러 왔어요? 네. 혜진이 데리러 왔어요. 혜진이 데리러 왔어요. 아, 선생님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예. 가자. 집어서 밥님 말씀 잘 들어야 돼. 어. 자, 안녕히 KBS 방송국에서 오셨대요. 혜진이의 학교 시간. 할머니가 엄마를 대신해 혜진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. 우리 혜진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선생님 대화주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. 혜진이는 지금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. 혜진이의 엄마 아빠 역시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. 혜진이는 엄마 안 찾아요? 엄마 보기 싶다기는 해도 찾진 않아요. 그래. 엄마 곱님 있니 하면 우리 엄마 영 곱다는 게. 예. 학교에서 10여 분 남짓 떨어진 곳. 혜진이의 집입니다. 그래 이렇게 사오 우리는. 야, 뭐하니? 할머니는 한국으로 간 부모를 대신해 혜진이를 돌보고 있지만 갈수록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. 넉넉지 않은 형편.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. 무슨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? 수학.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? 꿈이 뭐예요? 응? 응. 뭐? 내도 자꾸 막 위 아프지, 그죠? 아픈데 많고 해놓으니까 자도 나가도 그런 심태요 지금. 혜진이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바로 가족 사진입니다. 뭐야? 그 뭐야? 혜진이가 두 살 되던 해, 엄마와 아빠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. 또래도 없고 유난히 말도 없는 혜진이가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. 사진 속의 엄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. 혜진이는 얼마 전 할머니가 자신만 남겨둔 채 멀리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. 누군가 나를 떠나는 것. 어린 혜진이에겐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.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조선족 젊은이들. 그 선택으로 인해 고향 마을은 지금 공동체가 무너질 크나큰 위기에 처했습니다. 그리고 혜진이처럼 홀로 남겨진 조선족 아이들은 오늘도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